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그림 세모림입니다. 오늘은 까렌다쉬 네오파스텔 12색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까렌다쉬 브랜드는 자주 소개해드렸었죠. 제품의 퀄리티가 좋아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제품이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올 파스텔도 그중 하나예요. 색이 많은 세트일수록 색과 색을 섞어서 만들 수 있는 중간색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조색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더 여러 색이 있는 48색이나 96색 등을 구입하시면 되겠죠. 색을 만드는 공부를 하고 싶다는 분들은 12색이나 24색 정도만 구입하셔서 섞으면서 색을 찾는 연습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케이스를 열면 이렇게 12색이 들어있어요. 왼쪽부터 001 화이트, 010 옐로우, 035 오커, 070 스칼렛, 090 퍼플, 230 옐로우 그린, 210 에메랄드 그린, 161 라이트 블루, 140 울트라마린, 059 브라운, 003 라이트 그레이, 009 블랙 순서로 배치되어 있어요. 올 파스텔에 적힌 내용을 보면 왼쪽은 브랜드 이름이고 오른쪽은 시리즈의 정식 명칭이에요. 명칭 아래는 색의 고유 번호가 적혀 있고 중간에는 색의 이름이 3개국 언어로 적혀 있어요. 뒷면에는 만들어진 곳의 표기이고 ACMI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안전성이 있다는 표시겠죠? 그럼 발색지에 색칠해 볼게요. 한 가지 아쉬웠던 점은 포장된 종이가 제품을 거의 덮고 있어요. 그래서 양쪽 끝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조금밖에 안 나와 있거든요. 처음부터 종이를 벗겨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아쉬웠어요. 표의 오른쪽 끝부분은 흰색을 섞어서 덧칠이 되는 정도와 투명한 정도를 확인했어요. 굉장히 부드럽고 입자의 밀도가 높다고 느껴졌어요. 예전에 사용해 보았던 시넬리에가 10 정도로 무르고 문교의 소프트 오일 파스텔이 6 정도라고 한다면 까렌다쉬 네오 파스텔은 8 정도의 부드러움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무른 것은 아니지만 꽤나 부드러워서 찰필이나 면봉으로 블렌딩이 잘 되더라고요. 오일 파스텔의 찌꺼기도 어느 정도 남긴 하지만 손으로 펴바르면 금방 밀착이 돼요. 브러쉬로 털어내기보다는 문질러서 밀착시키는 게 더 괜찮더라고요. 지난 문교 소프트 오일 파스텔, 펜텔 오일 파스텔과 비교해보면 차이가 느껴지시죠? 확실히 펜텔이 투명도가 높고 까렌다쉬가 굉장히 불투명하고 꾸덕한 느낌이 강해요. 꼭 발색해보시고 재료의 질감을 확인하신 뒤 작품을 시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인물을 그려볼게요. 아무래도 브랜드마다 12색의 조합이 살짝 다르기 때문에 피부색을 만들기 위한 수고로움이 필요하긴 해요. 네오파스텔의 경우 12색의 살구색이 없어요. 그래서 070 스칼렛과 010 옐로우, 001 화이트를 섞어서 만들었어요. 적당히 톤다운을 시켜주는 003 라이트 그레이 색이 있어서 다행히 그라데이션을 만들기 좋더라고요. 이러한 중간색은 원색이 가진 강한 부분을 중화시켜주고 어둠과 밝음의 중간 단계를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화이트나 밝은 그레이 같은 색은 소모가 크겠죠. 눈두덩이의 음영을 표현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색을 섞었어요. 거의 5개에서 6개 정도 칠한 것 같아요. 색을 찾는 데 있어서 저도 많은 고민이 되었던 순간이었어요. 색을 겹쳐준 뒤에 찰필이나 면봉으로 블렌딩 해줍니다. 그리고 다시 색을 덧칠해서 눈의 구조를 찾아줄게요. 확실히 면봉으로 블렌딩할 때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래서 경계를 뿌옇게 만들 때 편하더라고요. 중간색이 부족해도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해야 할까요? 속눈썹이나 눈에 섬세한 음영도 면봉으로 살짝 그어서 표현이 돼요. 그리고 색이 굉장히 맑고 예쁘더라고요. 색을 너무 많이 섞으면 당연히 탁해지겠지만 워낙 입자가 곱고 밀도가 높아서 밑색이 적당히 잘 덮이면서도 고유색이 잘 드러나요. 그래서 얼룩지는 느낌이 적더라고요. 투명도가 높을수록 아랫색이 잘 드러나기 때문에 많이 겹치기 힘들거든요. 까렌다쉬는 유화처럼 밑색이 은은하게 드러나고 덧칠한 오일 파스텔을 어느 정도 밀착시키느냐에 따라서 두께감도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어요. 손으로 펴바를 때도 뭉치거나 벗겨진 현상이 적었어요. 물론 힘을 아주 살살 조절해야겠죠. 이 정도로 부드러우면 재료가 금방 소모된다는 아쉬움이 있죠.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중간색과 화이트의 낯색은 많이 구입해 놔야 할 것 같아요.
사용감은 별 4개입니다. 오일 파스텔의 찌꺼기가 어느 정도 나오지만 워낙 잘 밀착이 되어서 수시로 털어내는 수고로움이 없었어요. 대신 종이 포장지가 너무 많이 감싸고 있어서 처음부터 벗겨내서 사용해야 한다는 점이 불편했어요. 각 색들의 발색이 높고 선명해요. 그래서 선명도는 별 5개예요. 꽤 부드럽고 꾸덕한 질감이에요. 그래서 소모가 빠른 편이에요. 부드러움은 별 4개입니다. 오일 파스텔의 부스러기는 문교와 비슷하게 나와요. 그래서 별 3개입니다. 제품의 전체적인 입자가 곱고 밀도가 높아요. 그래서 굉장히 불투명하고 덧칠 시 밑색이 덜 보여요. 블렌딩이 잘 돼서 부드러운 그라데이션을 만들 수 있어요. 투명도는 별 1개입니다. 밀착력은 굉장히 높아요. 오일 파스텔 부스러기가 잘 붙어 있어서 손으로 문지르면 바로 녹아서 밀착되거든요. 밀착력은 별 5개입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